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주택에서 난 불로 40대 남성 한 명이 숨졌는데요.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밀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주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. 지난 1일 날 4시 40분쯤 목포 하당 신도심을 관통하는 백년대로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. 화물차는 20m 정도 승용차를 밀고 가면서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당시 화물차 기사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미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주택 한 채가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. 4일 새벽 4시 20분쯤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. 화재 진압이 끝나고 주택 부엌에선 46살의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소방당국은 불이 난 경위와 함께 집주인이 숨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여수 돌산읍에선 차량 추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2일 아침 9시 반쯤 편도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약 20m 높이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.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크게 다쳤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30대 아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. 같은 날 저녁 7시쯤 해남에선 등산객이 산행에 나섰다가 비탈길에서 6m 정도 추락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.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.